도현이 이상형은 어떻게 되냐고 하는데, 이상형? 저는 약간, 예의범절 되게, 집에서 받은 가정교육이 되게 멋있는, 되게 가정교육을 잘 받은 딱 티가 나는 사람들 있잖아. 언제나 많은 사람들한테 배려를 하고 배려심이 많고. 뭔가 자기 성격대로 하지 않고 좀 참으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. 그런 사람들 좀 멋있는 것 같아요. 성격으로서는. 그런 누군가를 배려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무조건 성격이 다 좋아요. 다 착하고. 그리고 그, 외모는, 이세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금의 생각을 한다면은 쌍꺼풀 없는 사람이 좋거든요. 근데 이세를 생각하면 쌍꺼풀 있는 사람이 좋아요. 아리까리하죠. 뭔 개소리야? 그리고 있잖아, 이상형이랑은 좀 다른 게그 내가 엄청 키큰 사람을 좋아한다? 그럼 근데 만나는 사람은 진짜 엄청 키가 작은 사람일 수도 있고,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. 이상형은 그냥 상관이 없는 것 같아. 그냥 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. 첫 만남의 느낌 이런 거?